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자, 전일 마감 시향 방송 그리고 떨어지는 칼날을 또 잡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다면 추후에 비슷한 상황 나왔을 때 많이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전일 미국이 다우존스 6.9%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만 저점 높이면서 반등 시도 마이너스 2.04%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1.45%로 반등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렇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강하게 치고 올라온 시장이었으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는 지지할 것이다. 자, 예측 퍼펙트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여기 지지할 것이다 라고 끝나면 되지 않겠죠. 자, 아침에 투매하지 않겠다. 미국 상황이 좋지 않아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만 시장 자체의 문제고 그 부분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투매하지 않겠다 말씀드렸고 오히려 추가 매수해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슈프리마 이런 종목들 추가 매수해 들어갔는데요. 카카오 다시 재매수 한번 좀 이따 챙겨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한 근거를 그러면 저보고 대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빠질지 올라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거를 못 대시는 분은 공부가 아직 덜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장중에 미국 선물이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했다 이겁니다. 그죠? 추가 하락이 비교적 더 자연스러운 상황임에도 6.9%가 다우 빠졌었는데 반등 시도 나온다 이겁니다. 추가로 빠지지 않고. 그리고 전일 마감 시향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2% 가까이 올랐다가 다시 밀리는 그런 상황인데 장중에 미국 선물을 반드시 우리나라 추종을 하니까요. 보면서 대응을 하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일단 미국이 상승폭 조금 반납해서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승 마감했다는 부분이 양호하다 할 수 있겠죠. 전일 미국 상황 한번 보자면요. 다우존스 1.90% 상승, 나스닥 1%대 상승, 반도체 지수도 1.45%대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도 상승했는데요. 독일만 조금 처지면서 마무리됐고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유럽권도 상승한 그런 상황이다. 자, 좀 의아했습니다. 6.9%라는 폭락을 가져왔으면 추가 하락이 더 확률이 높은 상황인데 왜 끌어당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전일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에 시장 분석도 뉴스에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거 없다. 다만 팬데믹이 2차 확산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쉽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조정권인데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내동매매다 이겁니다. 특별한 2차 확산의 조짐이 전전일에 보인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죠. 여기와 같이 혹시 빠지지 않을까 싶은 우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밑으로 많이 쳐졌는데요. 지금 또 반등하는 모습에 어떠한 분석도 잘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 분석이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은 이 랠리를 전혀 설명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죠? 수출 급감, 경제 지표 안 좋게 나오고 고용, 실업자 증가, 그죠? 경제 재개 이제 겨우 다시 시작했습니다만 해외로 수출길 다 막혔는데 어떻게 올라간다고 예측을 합니까? 하지만 시장은 올라왔거든요. 갖다 붙일 거 없으면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올라왔다 이릅니다. 자, 시장에 너무 그죠? 자신의 의견을 시장에다 대입하려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5일선 이탈하는 음봉 떨어지면 그때 조정 시작이니까 조심하라. 미국의 다우존스도 잘 가다가 5일선 깨는 큰 음봉 떨어졌죠. 여기에 만약에 제가 미국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비중 축소 그 이전부터 조금씩 축소했다면 잘하는 트레이딩이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종목 간단하게 그러면 살펴보자면 삼성전자 여기서 5만천원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나온걸 이틀 전부터 살짝 사들어왔습니다. 5% 10%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해서 거의 단가까지 왔습니다. 이제 추가 상승하면 또 먹는 거거든요. 자, 카카오 시장 처지기 전에 그냥 던져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일 다시 매수했습니다. 왜? 제가 시장이 죽지 않을 것 같다는 예측을 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여기 보이시죠? 핀테크, 언택트와 같은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그리고 LG화학, 이러한 LG이노텍, 이러한 기존의 주도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안 죽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보이시죠 양봉? 아, 시장은 죽지 않으려는 가보다. 그것이 첫 번째. 아까 미국 선물 상승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때 기관이 1조 2천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근데 전일 어떻습니까? 한 600억도 안 팔았거든요, 장 중간에. 아하,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오는 거 봤지 않습니까? 아침 방송에 생방송에서 삼성전자는 산다 이야기도 하긴 했을 겁니다. 퍼펙트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양봉, 지지권에서 양봉 세우고 기관이 전전일 1조 2천억 가까이 팔았던 거 600억도 안 팔면 미국이 폭락했는데 아, 크게 던지고 싶은 생각 없는가 보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결국 마감 때 외국인이 선물 확대하면서 6,000개까지 선물 확대하는 여전히 선물 강하게 사들어오는 그런 전일이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살만한 자리에 샀다 이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위에서 사지 않는다, 그죠? 조정 받으면 여기 인근부터 사 들어가겠다,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죠? 내일 지수 반등할 가능성 상당히 높은데 올라가면 또 적절히 수익 나는 겁니다. 자, 카카오도 20일에 지지권이고 다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언택트 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 그럼 카카오 충분히 갈 수 있는 전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슈프리마 여기 동요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왜 우상향하는 종목을 해야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은 조정을 받더라도 밑에 지지할 수 있는 이평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박 끌어당깁니다. 자, 신규회원 있었는데요, 저보고 2-3일 있다가 결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치를 했습니다. 주말 끼는 거 조금 주저되는가 보다. 그러지 말고 들어오십시오 해서 금요일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저녁부터 같이 했거든요. 금요일날 그 사람이 100%였어요. 현금이 지르자마자 5% 날아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등등등등 매수한 거 전부 다 플러스 나가지고 지금 좋아 죽어요. 슈프리마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일 보세요. 기관에 쌍끌이 매수 들어왔습니다. 자, 오일솔루션도 이 빠졌다가 끌어당기는 양봉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최근에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초강세를 보이는 셀트리온 삼행제를 알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닭게다 제약의 아시아 태평양 사업 부분 인수 소식도 나오면서 또 한 번 더 치고 가는 상황입니다. 야, 30만 터치를 자꾸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강세 보이고, 이러한 부분은 공매도가 아무래도 9월까지 금지가 되어 있으니 공매도 극성을 부리는 셀트리온이 공매도 가지고 있는 공매도로 매도 포인트 포지션 가지고 있는 세력들의 셔커버링도 상당히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랠리하면서 상당히 강세 보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홀딩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안에서
사고 팔고 능력이 되는 분은 적절히 그렇게 하시고요. 그것을 잘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5일선 이탈할 때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할 필요는 없겠죠. 크기에 따라서 청산의 정도를 3분의 1, 3분의 2 다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청산하고 밑에서 다시 받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원 돌파할 것 같다 말씀드렸고 10만원 돌파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10만원 뭐로 바뀐다? 지지권으로 바뀌어요. 그죠? 밑으로 빠졌으나 10만원에서 딱 찍고 올라온 거 보이시죠? 끼워 맞추기 아닙니다. 이러한 시지와 저항이 닥터케이 매매에 가장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못 넘어가도 10만원대를 넘으면 어떻게 된다? 지지된다고요. 딱 10만 300원 찍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강하게 그것도. 이러한 포인트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위에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알아서 사 들어간 인원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조금 길게 들고 가시고 싶으신 분은 10만원 이탈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다. 10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더 들고 갈 수 있다. 좀 더 매매 가능한 분은 여기 전고점 11만 3천원 인근에서 조금 흔들리면 일부 축소, 조정 받으면 다시 매수. 그런 전략 사고 팔고 하신다면 더 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셀트리온 제약은 상당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반드시 하지 않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자, 추가로 여기 당분간 여기 박스권을 좀 이루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예상합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2만원 깰 때 차익실은 확실히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자, 오늘 전일에 미국 상황과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떨어지는 칼날 잡는다가 두 번째인데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말이 저도 한결 편할 것 같습니다. 믿어주시고 같이 하시는 우리 팀원들 항상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할인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6개월 플러스 1개월 그렇게 한다면 남은 2020년 팀K와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자, 카톡 그리고 카페 링크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수익률도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 확실히 코치가 있는 부분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케이 수익 공개 들어가셔서 보시면 5월달 수익도 양호합니다. 2억 5,200, 5,490. 자, 최근에 차익 실현했던 부분 셀트리온, 그죠? 16%, 셀트리온 헬스케어 10%. 자, 규모가 있으니 뭐 장난 아니에요, 그죠? 엔지캠 생명과학 22%, 제넥신 17%. 자, 기존에 닥터케이가 또 추천했던 LG화학, 셀트리온, 더존비전, 카카오,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수익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수익도 잘 나는지 한번 챙겨보시고요. 삼성중공업, 그죠? 이틀 만에 25% 이상씩 먹고 하는 부분 여기 다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닥터케이를 여러분들 코치로 선임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남은 시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주식 기초 강의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